이게 뭐냐면 주식? 미국 달러 표시 채권 같은 걸 샀다고요. 둘 다 사자.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제가 투자를 해서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22년이 왔어요. 자, 주식 5천만 원 넣은 거 어떻게 됐어요? 주식은 4천이 됐고 외화예금은 6천이 됐죠. 뭐 어떻게 해요? 예, 벌었던 1천만 원을 조금만 팔아서 주식을 사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변동성이 큰 나라에서 투자를 하려면 5대5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1억 깎게 몰고 저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좋은 전략이 있어요. 뭘까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의 전략은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 하자. 예, 스위칭 하자. 어떻게 하냐? 평상시에 달러를 사자. 평상시에 달러를 사자. 요 빨간 선입니다. 달러를 사자. 그러다가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리면서, 이거 레고랜드죠? 레고랜드.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 그때 팔아서 주식이든 부동산을 사자. 그래서 제가 경제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우리 스타트 하시는 분들한테 경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키느냐? 별거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한 거죠. 아니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지식을 조금 쌓아놓으면 겁이 덜 나거든요. 요때 집을 샀어요. 왜? 제가 그때 외화 예금을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 달러를 예금을 들고 있는데 소프를 들고 있는데 환차액이 얼마가 났어요? 300원 난 거죠. 전 여기서 샀으니까. 300원이 나서 이렇게 수익이 잘 나서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주식을 사려고 딱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직도 6만 전자야. 안 빠졌더라고요. 난 5만 전자나 4만 전자 되면 살 생각인데. 그래서 옆을 봤더니 부동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이때입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서울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었죠. 고점에서 얼마 빠졌죠? 20%. 그래서 금매물 위주로 보러 다녔는데 부동산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토요일날, 그 화창한 토요일날, 10월 말에 갔거든요. 화창한 토요일날 갔는데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집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나중에 어떤 집까지 보여주는지 아세요? 비밀번호를 받아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집주인이 비밀번호 절대 안 가르쳐주죠. 도둑들면 어떡해. 근데 비밀번호를 세상에 부동산 아저씨한테 가르쳐줘서 그날 그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그러니까 가재도구는 다 있죠. 그 집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와요. 언제? 환율이 급등할 때. 그때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4050들, 물론 30대도 계신 것 같은데 미안해요. 4050이 오늘은 좀 초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우리 4050들이 이때 부자가 되면 한 번만 이것만 튀기면 노후 문제가 하나도 걱정이 없는 거죠. 이걸 기회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한테 경제 공부 좀 해라. 특히 달러 안전자산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를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언제 이게 또 올지 몰라요.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험해요라는 이야기는 경고는 할 수 있잖아요. 이때쯤 저는 경고했잖아요. 제 블로그 보신 분들 다 알고 유튜브 보신 분 알잖아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걸 들고 있으니까 왜 자꾸 차익이 생기지? 이상한데? 뭐가 왜 내가 돈을 벌고 있지? 나라 망했다 그러고. 찬스다. 9시 뉴스에서 부르더라고요. 홍 박사님 우리나라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대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 망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컷당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나라 망한다 그런 사람만 텔레비전 나와요. 진짜예요. 그래서 아침 뉴스는 몇 번 나갔죠, 그때. 저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략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달러로 저축하다가 경제가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 저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그죠? 우리 스타디에서 질문 우리 제가 요새 읽어주는 거 하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한테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전략에 방법은 뭘 사면 된다. 저는 외화예금을 샀는데 외화예금이 그 세금이 없는 거 아시죠? 환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화예금을 했는데 외화예금의 문제가 뭐냐면요. 좀 몇십만 불씩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굉장히 깎아주는데 몇천 불, 몇만 불 단위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되게 센 거 아시죠? 사자, 팔자 환율 차이가 수수료잖아요. 에이, 여행 갈 때 달러 사자 그러면 1350원을 사야 되는데 팔 때는 1320원, 10원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실 땐 뭐가 좋다? 소플.
SOFR 나와 있죠? 미국 외화예금을 ETF로 만드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니까 여러분도 꼭 투자하세요. 이게 진짜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적립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게 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략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한 10만 불까지는요, 투자가 잘 돼요. 근데 저처럼, 저 그때 한 50만 불 됐거든요. 예, 그걸로 계약금을 쐈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집이 정말 정말 좋은 집이 나와서 사고 싶은데, 제가 환율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걸 다 팔아서 집을 살려니, 경제 분석을 30년 한 저도 벌벌 떨리더라고요. 왜 날 인생을 건 배팅이잖아. 자, 여러분들한테 같이 부자 되자고 하는 거니까. 힘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 좀 너무 금액이 커지거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기서 실수하면 끝장이야 라는 공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분들에게 이제 또 다른 전략을 하나 추천을 하는 거죠. 바로 둘 다 사자. 이게 뭐냐 하면 주식. 우리나라 주식은 저는 10년은 우상향 한다 그랬죠? 왜? 금리가 떨어지고요. 기업 이익이 늘어요. 예, 기억나시죠? 금리 떨어지고 기업 이익이 늘어요. 그리고 검정색 선은 환율이고 특히 그 미국 국채에 투자한 환율이에요. 예전에는 소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 상품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티 이런 데 가서 또는 스탠차 같은 데 가서 미국 달러 표시 채권 같은 걸 샀다고요. 그게 전선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랑 여기 사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빨간 선입니다. 둘 다를 사면 그러니까 1억이 있는데 5천씩 5천씩 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97년 외환위기 때 플러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플러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손실률이 거의 크지 않죠. 이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반반 투자를 저희가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특히 반반 투자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뭐냐면 리밸런싱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제가 투자를 해서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22년이 왔어요. 자, 주식 5천만 원 넣는 거 어떻게 됐어요? 4천 됐겠죠. 솔직히 말해서 더 깨졌겠지만 계산상의 이유로 4천. 근데 환율은 얼마 올랐죠? 우리 아까? 30% 올랐죠. 근데 계산상의 이유로 20% 올랐다고 칩시다. 아니, 그러니까 샀던 가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그대로 1억이죠. 주식은 4천이 됐고 외화예금은 6천이 됐죠. 자, 이거 하나 자산 배분한 거 덕분에 홍 박사 말 들은 덕분에 2022년에도 손실 없었어.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요? 예, 벌었던 천만 원을 예 팔아서 조금만 팔아서 주식을 사는 거죠. 왜? 비율은 5:5로 맞춰야지. 우리가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 언제? 1년에 한 번. 저는 늘 추천 언제? 2월 달에 추천해요. 왜? 왜 2월에 추천하냐고요? 예, 연말 정산 맞죠. 그러니까 새 돈으로 비율을 맞추면 되잖아요. 아니, 잘 나가고 있는 달러를 팔아서 박살나버린 주식을 사는 게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연말정산 받은 돈으로 5:5를 만들어서 뭐 능력되면 2천만 원을 한국 주식을 사버리면 6:6이 됐겠죠. 그리고 그때 종합주가지수 2,100, 2,200이 지금 얼마예요? 2,700이죠. 환율은 그대로인데, 1,300원 그대로인데 주가만 엄청 올랐죠, 지금. 자, 그럼 지금 그 돈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한 1억 5천 돼 있겠죠. 왜냐하면 2천을 추가 투입했으니까.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이 변동성이 큰 나라에서 투자를 하려면 5:5를 맞추는데 이걸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5:5를 맞추는 게 힘들다면 5:5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1억 깎게 몰고 저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5:5를 맞추는 게 쉬우니까. 하다못해 6:5라도 맞춰야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 100만 원씩 샀다. 이건 되죠. 그냥 사례에 불과합니다. 연 100만 원씩 샀다라고 가정하면 4천만 원을 투입해서 1억 2천이 되거든요. 이게 참 좋은 수익이죠. 그런데 5:5로 계속 맞추면 2억 6천이. 1천만 원을 했으면 26억이고요. 2천만 원을 했으면 50억이죠. 어마어마한 돈으로 불어납니다. 비율을 5:5로 맞추는 거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좋은 전략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미국 주식을 추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오를 땐 잘 오르는데 이렇게
한번 오르고 또 빠지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를 샀는데 정작 주가 자체가 우상향할 거라고 믿지만 몇 년씩 쉬잖아요. 그때 내가 투자를 하면 괴롭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미국 주식을 같이 사는 거죠. 어떤가 보세요. 2000년대는 한국 주식 오를 때 미국이 완전 헤맸죠. 파란선. 반대로 우리가 헤맬 때 미국이 가죠. 원래 그래요. 그러면 투자의 새로운 방법을 하나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3억이 있다고 치겠어요? 아, 갑자기 1억에서 3억으로 뛰었는데 이제 우리 아까 반반 투자 열심히 해서 불렸다고 합시다. 3억이 됐으면 1억은 한국 주식, 1억은 소플, 1억은 미국 S&P나 나스닥 100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2억 6천이었죠? 반반은?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4억 5천이에요. 왜? 주식 비중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리스크를 무릅썼으니까 더 높은 성과가 나는데 성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거의 두 배가. 더 나가서 이거에 비해서 얘 점선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야. 달러는 불황에 강하죠.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 3분법으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하나만 더 늘려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국채 또는 소프를 하면 수익률은 더 좋아지고 변동성은, 그러니까 위험은 더 낮아져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이거. 이제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빨간 선은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 파란 선은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언제부터? 2006년부터. 왜 2006년부터냐면 그때부터 실거래가가 나왔으니까. 아파트 실거래가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한 20년 쌓이니까 이 차트가 나왔죠. 어때요? 예, 뭔가 기운이 느껴지죠. 아, 같이 가는구나. 어디? 서울은 글로벌 부동산이랑 같이 가는구나. 오늘 이거 배우셨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아까 AI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게 전부 무슨 산업이에요? 정보통신산업이죠.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보통신산업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결국 미국 경기 좋고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우리 정보통신산업 좋아지는 때 집을 살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약간 선행하죠. 왜? 우리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왜 선행하냐? 별거 아니에요. 거래가 잘 돼요. 한국은 표준화돼 있죠. 24평, 32평. 단일 평면으로 되어 있는 단지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단독주택 위주인 미국에 비해서 먼저 움직여.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달에 또 플러스 난 거 아시죠? 2월 달 플러스 났어요. 아직 확정치는 안 나는데 플러스 난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미국도 돌아서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투자에 활용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비싸잖아. 그죠? 빚을 져야 돼.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뭐죠? 예, 미국의 리츠를 사자. 미국의 리츠를 사게 되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가격 지수랑 대체로 같이 가면서 리츠의 수익률이 훨씬 좋죠. 집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요. 왜? 배당을 주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5% 주거든요. 자, 이제 투자의 완성형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우리나라에 달러 스위칭을 해서 환율이 급등할 때 한국에 좋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산다라는 전략을 실행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무섭잖아요. 그죠?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베팅을 하기 어렵다라면 어떻게 투자하자? 내가 우리나라 아파트를 살 돈으로 미국 리츠를 사두면 적어놨죠? 블룸버그 리츠 지수를 추종하는 리츠들이 있어요. 저걸 사면 아까 방금 그림에서 다시 봤던 것처럼 한국의 서울의 실거래가랑 상승률도 거의 비슷하죠. 똑같이 움직이는 애를 살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 배당을 더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거죠. 이걸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탈무드 투자법. 주식의 3분의 1, 부동산의 3분의 1, 현금의 3분의 1을 하는 전략을
탈무드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이 탈무드 전략은 파란 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부터 데이터를 그려놓은 이유는요. 왜냐하면 리츠 상품이 2000년에 상장됐으니까 우리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80년대부터 했으면 더 좋았겠죠. 수익. 그리고 투자한 돈들 원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예, 이런 좋은 성과가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은 더 좋은 대신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은 점이 내가 딴 데 투자를 하고 있는 사이에 집값이 급등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그 걱정을 한국 부동산이 올라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그 공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저도 모르고 둘 다 다 좋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든 여러분들 돈이 있다면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투자 6분법.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종 그죠? 우리 중립형 포트폴리오니 뭐니 하면서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르쳐드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탈무드 전략을 약간 더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자, 할게요. 주식에 3분의 1 하락을 했죠. 그죠? 탈무드 전략. 주식에 3분의 1.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이 3분의 1이죠. 아니, 전부 다 6분의 1이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현금의 6분의 1, 6분의 1이에요. 원화 예금, 달러 예금. 보이시죠? 그리고 부동산을 비롯한 리츠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상품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리츠가 살 게 없으니까 금하고 이번에 상장된 HYG를 사는 거죠. 이 HYG가 뭐냐면 미국의 회사채 펀드가 우리나라 이번에 상장됐습니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25년 동안 한 번 빼고 플러스가 나고요.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죠? 한 8% 나와요. 연. 25년에 한 번 마이너스 나고 연 수익률 8%. 너무 좋죠.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이 많죠. 괜찮잖아요. 여섯 개나 사야 돼. 그죠? 어려워요. 전 이해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했던 탈무드든 투자 3분법을 해도 되고 또 뭐 다른 대안을 찾으셔도 되겠죠.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겠죠. 이렇게 좋은 전략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출렁출렁출렁 올라가죠.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죠. 나쁠 때, 우리나라 경제가 나쁠 때는 여기랑 여기서 벌어줄 거고 우리 경제가 좋을 때는 여기랑 여기서 벌겠죠. 그죠? 그게 어디가 경제가 좋거나 나쁘나 간에 꾸준히 계속 좋아지는 그런 방식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늦은 밤에 여러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연 8%면요. 한 8년에서 9년마다 따블이 나는데 그렇죠? 이게 복리예요. 그리고 수수료가 1년에 1%도 안 들겠죠? 아, 매매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매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최저 수수료 기준으로 해보면 0.01% 정도의 비용만 듭니다. 1년에. 근데 연 8% 성과가 가능하죠. 이걸 또 ISA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죠.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있는데 왜 안 하나?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ETF가 없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투자할 수단이 없었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하나 사놓고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겠어라는 믿음이 다 깨졌죠. 경제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내 주식은 안 올라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통용이 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리고 맞춤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환경, 인터넷 환경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재테크가 쉬워졌다. 특히 우리 여기 4050들은 제발 좀 하자. 그리고 연 8%면 8년, 9년마다 따블이다. 그러면 1억 넣으면 2억이고요. 15년 넣으면 한 3억은 되는 거죠. 얼마나 큰 돈이에요. 국민연금 말고 현금으로 내가 3억 있고 이걸 계속 그렇게 굴리면 1년에 8%씩 현금을 빼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3억에 8%면 2,400이에요. 바로 딱 계산이 나오죠. 예, 월 200만 원씩 인출을 해도 돼요. 그래도 원금이 줄지 않죠. 그렇잖아요.
국민연금, 어? 그러니까 조기 수령하고. 왜냐면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게 좋아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래요. 국민연금을 연 2천만 원 이상인가 수령을 하면 그 자녀한테 건강보험을 못 넣어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65대에서 받겠다는 생각 말고 그 전에 빨리 받으셔야 돼요. 세금 때문에 그렇고요. 건강보험료가 세금이니까. 여기서 전략이 정말 좋은 전략. 그래서 오늘 다 했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